열흘 전 진해 제4 비료 준공에 이어 울산의 제5 비료 공장이 또 준공됐습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비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이러한 큰 공장이 쓰게 돼서 농민의 수건이 된 비료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우리는 3개의 비료 공장을 새로 건설했는데 영남화학의 제3 비료 공장, 진해 제4 비료, 그리고 이번에 준공된 한국 비료가 그것입니다. 충주 비료와 호남 비료를 합해서 우리는 이제 5개의 거대한 비료 공장을 갖게 된 셈이며 이 5개 공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1년에 필요로 하는 130만 톤의 비료를 무난히 생산해서 보다 싼 비료를 적기에 농촌에 공급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질소질 비료는 상당량을 외국에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호남 지방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서해안을 끼고 달리는 제2의 호남선 서해안선이 기공되었습니다. 이 서해안선은 호남 지방의 산업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할 것인데 학교와 김제간 124km와 죽산 대야간 22.3km를 연결하게 됩니다. 김제중학교 교정에서 있었던 기공식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정일권 국무총리가 대독한 치사를 통해 서해안선이 준공되면 호남 지방의 여러 가지 공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으며 국토 종합개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